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7일 경자일입니다. 경자년을 워낙 작년부터 여기저기서 겁을 좀 많이 주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일진이 지금 경자일이에요. 아,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긴급 문자 날아오고, 그리고 저희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전염병이 없었던 세상은 없었잖아요. 요즘 하루하루 뉴스 보고 힘이 솔직히 안 나죠, 다들. 가게들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운세 방송에서라도 좀 희망을 찾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이 영상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 운세 영상에다가 또 이제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너무 운세가 잘 맞는 것도 좋지만, 올해가 상당히 안 좋다. 근데 뭐 재를 지낸다거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운세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일기예보처럼 비켜갈 수도 있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제사를 지내서 피해 간다거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비를 피할 수 있나요? 눈이 오는데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겨울이 상당히 이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원래 매년 눈이 왔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눈 구경을 잘 못했어요. 어릴 때 남쪽에서 있었고, 이제 커서는 북쪽에 올라와서 눈 구경을 자주 했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사 온 동네에는 제가 이사 온 해에도 엄청 눈이 많이 왔었고, 그 이듬해도 폭설이 내려서 밖에 나가는 부분이 이제 교통편이 막힐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이상해요. 심지어 잠깐 마트를 다녔어요. 근데 마트를 갔는데, 이제 마스크로 완전 중무장을 하고 갔죠. 갔는데 아침 6시 반부터 사람들이 마트에 왔었대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평일날 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온걸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저도 아침에 제법 일찍 갔었거든요. 근데 7시 반에 그 마스크를 구하는 번호표가 끝났대요. 저는 마스크를 구하러 간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와서 너무 놀랬고,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이제 생필품을 저희는 한꺼번에 장을 봐서 냉장고에 저장을 하는 편인데, 이게 교통비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근처에 마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생필품들은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나가는 편이에요. 한 번씩 차를 타고 한 달에 한 번, 뭐두 달에 한번 이렇게 가서 장을 봐는 편인데,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 온도를 보니까 26도인 거예요. 지금이 2월 하순이죠. 물론 이제 봄으로 접어들기 막 직전이긴 하지만, 기온 자체가 5월 날씨? 약간 덥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가 점심시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마트 장 보고 들어오는 길이었으니까. 오후에는 물론 좀 추워졌죠. 근데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예년에 비해서 너무 이상하고, 올해가 좀, 제 느낌으로는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원래 자연의 법으로 봤을 때, 겨울이 겨울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제가 이 매일매일 운세를 푸는 거지 십이운성이라고 하는 관법으로 풀고 있어요. 이 십이운성이라고 하는 관법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제가 오행상생표를 적어놓긴 했는데요. 이렇게 생극으로 보지 마시고 딴거 없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봄이잖아요. 얘가 봄이에요. 봄은 봄의 왕성이에요. 그럼 불, 얘는 여름이에요. 여름은 여름의 왕성이에요. 그럼 가을은 금이에요. 가을은 가을의 왕성이에요.
그러면 겨울은 지금 얘기할 건데, 이게 수가 겨울이거든요. 겨울은 겨울에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보면 목생 목이고 화생 화고 금생 금이고요. 수생 수예요. 그게 다예요. 진짜 이게 다예요, 여러분.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토도 마찬가지. 토는 이제 화해의 기운을 빌어 쓰긴 한데, 토도 마찬가지로 각 기운의 생장을 잡아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토생토예요.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살을 붙여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죠. 이게 다예요. 여기서 이제 자연의 움직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운성을 지금 오늘의 일진으로 해서 계속 제가 1년 거의 지금 다 됐죠. 1년 동안 이 영상을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잘 맞다는 분들이 그래서 계신 거예요. 저 법칙 안에서 저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또 그러죠. 무토 댓글 다셨던 분들 중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보실 거예요. 늘 보지만 무토는 너무 성의 없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딱 적어요. 어떤 날은 편재가, 어떤 날은 정관이 들어오고, 어떤 날은 인성이 들어오고, 어떤 날은 비겁이 들어와요. 그걸 보고 그것의 12운성 환경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그게 다예요. 근데 누구는 성의 없이 하고, 누구는 막 엄청 거창하게 연애운, 뭐 결혼은 이런 것까지 다 붙여서 해주는 그런 일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뭔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 영상 조회수 떨어져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뭐, 누구는 까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댓글 보시면 상당히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해놓으시고, 지금 보면 무인홀이거든요? 근데 김여울 아닌가요? 이렇게 막 댓글 달아요. 몰라서 정말 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따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댓글 지우고 나가요. 제가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댓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많은, 500명, 1000명 있는 좌석에서 저한테, 예, 그렇게 강당에서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은데, 그거를 왜 지우고 나가십니까? 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절기를 공부하고 오십시오. 왜 이게 경자의 무인이라고 제가 적었는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기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저희가 절기 배웠어요.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이라면은 절기는 분명히 학교 다니실 때 배우고 오십니다. 저한테 막 그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육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한번 인터넷이 있으니까 검색을 좀 해보십시오. 참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좀 얘기가 또 역시 더 길어졌는데 댓글 보면은 참 갑갑한 것도 있고 예. 아 맞아 맞아 제가 오늘 낮에 봤는데 그 소띠 신축년 운세를 제가 미리 올린 게 있잖아요. 이 신축년 내년에 이제 오죠. 근데 제가 미리 단거 중에서 소띠에다가 내년 되면 저는 열몇 살이에요 이러면서 되게 어린 분이 아마 학생이신 것 같아요. 진짜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성인인 줄 알았지만 유튜브다 보니까 어린 학생분들도 제 사주 영상을 보시는 걸 보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다실 때내 동생이 볼 수도 있고 내 아이가 똑같이 제 사주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로 카드도 막 제가 실시간 방송하잖아요. 진짜 초등학생분도 들어와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댓글 쓸때 부끄럽지 않은 댓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모두 어른이고 성인이고 지성인이니까 부끄럽지 않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막 불륜 이야기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 경자일입니다. 경자일이고, 아, 참, 그렇죠, 여러분. 아, 이 경자년이 좀 무서운데, 또 경자가 있으니까. 근데 경금일간 분들이 보시면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제 친구도 경금이에요. 자, 경금이 무조건 무서운 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 적어보죠. 이제 전통적인 육친으로 해서
인성이죠. 지금 보면 무토가 인성이고 얘는 이제 비견이죠. 얘는 비견, 얘는 편인 적고요. 네,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 연가 1에 자가 들어와 있죠. 자수. 수는 여기에 있죠. 여기. 이게 식상의 자리죠. 상관입니다. 여기도 상관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임목은요? 예, 호랑이는 속에 목이 여기 재성에 해당이 되겠죠. 편재입니다. 자, 이렇게 적고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12운성 환경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는 얘는 금이잖아요. 금은 가을에 왕성한데 해자축에 겨울 글자가 지금 연가 1에 와 있죠. 그러면 가장 왕성한 게 가을이었으니까 겨울에는 병들고 가치가 떨어지고 임묘를 하죠. 병사묘 중에서 해자축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병들고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죠. 사지자 죽을 사자. 방금 제가 병사묘의 단계를 언급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지가 됩니다. 한자로는 죽을 사자. 근데 죽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목은요? 이 겨울에 병사묘 시들고 쇠약해진 다음에 봄이 오는 거죠. 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 병들고 쇠락해지는 하강의 그 다음이니까 이제 겨울잠 자는 시기예요. 가을 입장에서는 반대편 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 대, 양, 이 단계가 바로 봄에 해당이 돼요. 바로 절이죠. 그리고 이제 경자니까 한번 또 저희의 포지션을 보자고요. 경자년이잖아요. 네, 경자년은 지금 초반이거든요. 경자년은 저희가 이제 글자를 두 개가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니까 현재 양력으로 2월 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경자년 초반이죠. 그래서 임수의 힘이 큽니다. 또 무인월 입춘부터 지금 막 2월 19일에 우수를 지났죠. 그래서 무토 7일 지났고 또 이제 병화 7일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갑목.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 글자들이에요. 월령 용사라는 걸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글자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30일 중이 이게 7, 7, 그리고 14일 빼면은 16일이 나오니까 갑목이 16일. 갑목이 16일. 저희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경자잖아요. 이 자수 중에서 오늘 이제 임수도 있을 것이고 계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두 글자들이 속에서 이제 막 움직여요. 그리고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자동으로 탁 돌아가는 거죠. 이 에너지를 보는 게 하루 일진을 보는 계산이에요. 이걸 막 디지털식으로 살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이 글자 글자 하나만 보시면서, 아,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고 멈춰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글자 자체만 보는 거를 여러분 버리시면은 운을 보시기가 상당히 편해지실 수 있어요. 용신 찾고, 뭐, 무슨 뭐, 종격이 어떻고, 이거에 막 매달리신 분들도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사람의 만세력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매일매일 운세를 올리는 것은 제 공부를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일진을 보지 않으시면요. 실력은 안 늘어요. 매일매일 일진일기를 적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 정말 공부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어떻고, 어떤 날은 어떻고, 어떤 날은 사건이 있었다. 어떤 날은 돈이 들어왔고, 어떤 날은 내가 크게 직장을 잃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내두시는 거. 일기 안 쓰시는 분들은 발전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일기장을 차곡차곡 모았었고, 옛날 일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때 그 감수성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일기장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사를 다니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꼭 자기의 어떤 그런 세세한 마음의 일기는 쓰지는 못해도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주 명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진일기라도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자기의 앞날을 볼 때. 어디 가서 막돈 쓰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걸 만세록으로 매일매일 사건과 함께 적어두시게 되면은 비슷한 날딱 펼쳐봤을 때 앞날을 참고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나와요.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깊은 해안이 없더라도. 자, 그럼 오늘 한번 볼까요? 이 일간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보시게 되면 오늘 경금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겨울의 글자가 일단은 왔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 경금 입장에서 불리한 계절의 환경지예요. 절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죠. 사지, 절지, 사지예요. 그래서 양간이에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우울한 이야기들 많이 할것 같아요. 이 하늘의 개수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몇번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글자 있죠. 이게 하늘 찬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부적, 액막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글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경금도 무시무시한 글자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철퇴를 피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 안부를 좀 챙기시고 오늘도 역시 선과 악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이 아니라 악이 이기는 좀 안타까운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갑목의 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변과 물과 기름처럼 타협이 잘안 되고 협의가 잘안 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많이 눌려 있어요. 자라고 하는 글자는 정체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자수는 너무 맑습니다. 맑고 고여 있어요. 흘러가는 물이 아닙니다.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그리고 너무 맑아요. 자축인묘할 때 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맑습니다. 맑다는 것은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어요. 주변에서 침범 당하게 되면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글자이기도 합니다. 천간보다는 지지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천간을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지가 변화가 더 크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천계라면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리고 인간 세상이라면 여기 제가 밑에 적은 글자들은 이 천계에서 영향이 내려와서 진짜 저희가 영향을 받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글자들이죠. 우리 내면에서 움직이는 글자들이에요. 물론 부적도 있고 지금 이렇게 갑목이라고 하는 짜르르르 내려오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소수가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좋은 것은 오늘이 경자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수호천사들이 같이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내시고 이런 긴급 문자들 막 날라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일단 때를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설이 굉장히 많이 좀 길었죠? 갑목 보겠습니다. 갑목분들은요, 오늘 관성, 특히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편관이 자식도 되거든요, 남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자식이라던가, 또는 애인, 네, 주변 사람들이죠. 어쨌든 자식이나 애인의 거짓말을 겪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상당한 벽이 느껴지는 하루라서 고독해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뭔가 계속 뭐 수치도 감출 수 있고 문서도 뭔가 감추고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진짜 신분도 감출 수가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뭔가 거리와 벽이 느껴지는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병지라고 하는 환경은요, 병원이나 의료업과 관련된 일들이 환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을목일간 분들께는 병원과 의료업과 관련된 업무가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병원과 의료원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을목일간 분들께.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입니다. 시시각각 지금까지 불안했었던, 불안정했던 병화일간 분들께는 희망이 생기는 날입니다. 금전운에도 활로가 생기는 날이고요. 주변에서의 도움과 원조도 들어오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동이 멈춥니다, 정화일간 분들. 정재는 작은 변화를 뜻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정재는 작은 변화입니다. 남자분들은 상대 이성분들과 이별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직장이나 자신의 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한다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게 되는 굉장히 무토 스스로는 나약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주변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또 실천력이 떨어지는 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기토일관 분들이 직장을 잃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할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큰 변화가 들어오는 하루입니다. 오늘이 어떤 인생, 일생의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나를 포함한 주변인입니다. 비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의 신변에 좋지 않은 날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주변 사람들과 그런 안부를 좀 챙기시고요. 한동안 연락이 안 됐던 집안 어른까지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촌, 그리고 뭐 많죠. 형제,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외국인은 가족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안부를 꼭좀 챙겨주십시오. 경금분들은요.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과 뜻을 함께 할수 있는 동조자 또는 동료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 동료가 생기는 날이라는 뜻이고요. 새로운 동료가 생긴다는 것은 시시각각 때에 따라서 아주 업무의 변화가 큰 하루가 됩니다. 매우 바빠집니다. 탈진할 정도로 바쁜 분도 계십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글자가 이제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바빠진다는 의미고 주변의 사람들의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그만큼 움직일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동한다거나 출장 간다거나 이런 일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네,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본인께서 큰일을 위해서 희생을 불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큰 뜻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거나 이 사회를 위해서 큰 결심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계수 마지막입니다.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지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는 환경지입니다.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할수 있게 되고요. 업무다운 업무를 맡아서 할수 있게 되는 하루입니다. 또 일을 그동안 쉬고 있는 사람 혹은 지금 현재 쉬고 있는 분들은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고 활로가 약하게나마 발견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목소리가 굉장히 좀 무겁고 꾹꾹 눌러 담으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빠른 소리라고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운을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힘내시고 다음날 영상 때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